안녕하세요. 황골운송연구소 안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권 양산센터입니다. 공산품을 배송하시고요. 보통 가장 많이 배송하는 게 인삼공사입니다. 저는 오늘의 배송의 가장 장점은 시간이라고 봐요. 주 6일 일요일 고정 휴무 주간 배송 원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일반 직장과 시간이 비슷했으면 우리 아이와 저녁 있는 삶을 지키고 싶은데 바이오리듬을 지키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한테 어필이 되겠네요. 자, 0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하루 평균 7시간 배송을 하십니다. 자, 권역은 부산, 김해, 창원 등 경남권이고요. 오후 1시 2시면 공산품 배송이 끝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콜을 받아서 추가 수입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1.2톤 배송입니다. 팔레트 3개, 보통 3바라고 말하죠. 탑길이는 3,000 정도 되셔야 되고요. 점포수는 25점포입니다. 자, 유류비, 톨비 지원해서 완제 340만원. 추가 수입은 개인 콜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작업, 피킹 수작업 까다롭죠? 피커 쓰셔도 돼요. 단, 피킹 금액 30만원은 공제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피킹을 하시고 완제 340만원을 챙겨가십니다. 그럼 황골운송연구소 안소장에 무엇이든 물어보소 시간입니다. 자, 개인콜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러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보통 화물 24시 콜을 가장 많이 쓰시죠. 회원가입을 하고 운수업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세요. 자, 편리하게 사용하는 법이라면 미리 지역, 키로수는 어디까지 갈지, 희망 적재물, 팔레트는 몇 개 실을 수 있는가 설정을 하면은 그 근방에 있는 것들만 이제 콜이 뜹니다. 개인 콜을 받고 나서 급여는 언제 받나요? 이거는 회사마다 너무 달라요. 제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플을 보면은 회사마다 A, B, C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를 참고해 가면서 콜을 받으셔도 돼요. 자, 어플로 콜을 받으셨다면 전화를 해서 정확한 적재 키로수와 물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화물차의 적재 키로수와 콜을 받으려고 하는 적재물이 동일해야겠죠. 이때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물의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 또는 한국소방안전교육 수료를 하시면 보다 다른 분들과 경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담 도와드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위험물을 준비하셔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